15강 문장 삽입 들어가 보자. 자, 일단 15강 문장 삽입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가장 좀 어찌 보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지, 그치? 자, 왜 이렇게 어렵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장 삽입은 그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팅을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글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그러나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문장 삽입 또한 지금 14년? 몇 년? 94니까 한 16년? 한 16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치러온 수능에서 문장 삽입 문제는 어찌됐든 문제 은행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있고 그 패턴대로만 공부를 하면은 문장 삽입 충분히 너희들이 장악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근데 문장 삽입의 핵심은 뭐다? 커넥팅.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풀기 전에 어떤 표시들이 돼 있어야 돼? 일단 이 문장의 연결성,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성을 하다가 선생님 문장 삽입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흐름의 전환점. 그 흐름의 전환점에서 이 제시문을 갖다가 자주 가지고 놀더라. 알겠지? 자, 그거를 오늘 여덟 지문 하면서 너희들이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 알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5강 1번. 일단 15강 1번은 너희들이 아마 풀기 좀 용이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너희 얘기잖아. 그치? 너희 얘기여가지고, 좀 잘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한번 가보자. 자, 일단 exclude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exclude나 reject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단어가 역시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이었고, range from A to B, 항상 range라는 동사는 from A to B랑 같이 온다라는 거를 한꺼번에 알고 있으면은 되게 좋을 거야. 이거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너희들이 좀 모를 만한 거, 아, 이거는 뭐 거의 수능이 사랑하는 단어지, 그치? consistent. 자, 그 다음에 belongness 하면 귀속. 귀속이 그냥 belongness가 뭐야? belong이 속하다니까 속해 있다는 거야, 귀속이. 자, 됐어. 나머지 substance까지. 자, 그러면 15강 1번 한번 가봅시다. 자,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아, for example 예시가 나왔네. 자, 보통 예시는 있잖아. 보통 예시는 여기에 나오지, 사실 그 제시문에다가 예시를 박는 경우는 많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좀 비주류야. 알겠지? 보통 예시가 여기 나와서 이 윗문장이 얘의 예시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묻거든. 그러니까 좀 비주류에 속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여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해놔야겠지. 얘를 갖다가 딱 정리를 잘 해놓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서 얘를, 이것과 관련됐지만 얘가 어때? 얘가 스페시픽한 정보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제너럴한 정보가 나오게 됐을 때 싹 띄워넣는 거야. 알겠지? 그런 전략을 취할 거야. 자, 가봅시다. Williams and Somer. 자, 윌리엄과 소머가 found that. 자, 동사 뒤에 대절, 명사절, 대절 묶어버려. 됐지? 자, 뭐를 발견했다? 여자들이 responded to ostracism. ostracism 여기 있어. 배척. 배척이 뭔지 알지? 따돌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배척에 반응을 하더라. 어떻게 함으로써 배척에 반응을 해? by plus ing. by increasing their efforts. 그들의 어떤 노력을 갖다가 증가시키면서. 어디에다가 노력하는데? subsequent group task. 그 이후에 오는, 그 후에 group task. 집단 과업에 노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면서 배척에 반응을 하더라. 이 얘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아하, 그러면 얘를 잡자. 얘를 잡아서 가서 일단 얘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핵심만 딱 집어내면 돼. 자, 일단 배척이 당했지. 배척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어? 어떻게? 이후 집단 과업에 노력을 엄청나게 하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배척이 말이 어려운 거지, 왕따라 그랬잖아. 만약에 따돌림을 당했어.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면 그 뒤에 집단 과업이 있었을 때 내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해됐어? 아하, 오케이. 자, 너희들의 거의 일기장 읽듯이 아마 읽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미안해. 자, 어찌됐든 간에, 자, 한번 뭐 편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서전이라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보자. Several studies have shown. 자, 몇몇 연구들이 보여주더라. 뭐를? 명사절, 대절을 보여주더라. 됐지? 자, 가봅시다. 자, 개인인데, 얘가 접속사야. 근데 주어가 나왔어? 오케이. 끊고 꾸며줘. 어디까지? 동사가 나오는 부분까지. 동사가 will이잖아.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떤 개인, who are ostracized, 자, 배척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excluded 하면 배제당한 사람들, 혹은 거절당한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메, 미안해. 이런 미친 실수를. 자, 얘가 동사네. 자, 됐어? 그런 어떤 개인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너희들은 행동을 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명사 뒤에 that. 오케이. 간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그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 어떤 가능성? 마침내는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오, 자, 너희들이 잘 알겠지만 일단 내가 뭐 했어?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이 글의 소재는 너지, 너. 그죠? 아, 자꾸 미안해. 아, 장난이야. 근데 이게 또 진짜 왕따 당하는 애들한테 또 장난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알지? 진짜 왕따 당하는 애들은 지들이 왕따 당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 알지? 자기가 집단을 왕따 시킨다고 하는 거야. 아, 뭐 지들 멋대로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장난 그만할게. 자, 일단 소재는 뭐 배척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배척당한 사람들. 배척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더라. 주제는 바로 잡히지. 그치? 자, 뭐, 뭔가 받아들여질. 자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 이해됐습니까? 어허, 이게 핵심이야. 자, 글의 주제는 잡혔어. 얘와 같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집단 과업의 노력을 한다라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정보야. 얘가 이제 좀 제너럴한 정보지. 자, 그러면 주제는 잡혔으니까 가보자. 이런 행동들은 range from A to B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range from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or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자, 됐지? 자, 됐어. 그러면 가봅시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른다 이런 뜻이거든. 자, working harder in group settings. 자, 어떻게? 그 그룹의 환경에서 더 열심히 뭔가 일하려고 하는 거. 알겠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걸로 이끌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병렬이 working에서 이렇게 걸렸다? 맞지? 지금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range from to confirming. 아, 지금 이렇게 된 거네. 그치? from A to B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5월은 지금 이렇게 병렬이 된 거야.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총 3개가 나온 거야. 얘에서 얘, 얘에서 얘,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온 거거든. 자, 가봅시다. 그룹 환경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행동을 하든지. 그치? 차근차근 정리 좀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첫 번째는 일단 뭔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더 열심히 그룹 활동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반응을 하고, 그치? 이런 행동이 어떤 행동이야? 집단에 순응되기 위한 그런 행동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룹 인식은 뭐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 생각에 순응하게 되고. 이해됐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집단 인식에 순응하게 되고. 순응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따른다 이 얘기야. Being more sensitive to information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에 예민하게 되고. 알겠지? 타인의 정보에 예민하게 되지. 그치? 자, 타인의
타인의 정보에 예민하다. 이 얘기잖아. 자, 됐어? 아, 이렇게 배척당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의 예시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거를 시작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가보자. 어, 근데 similarly. 어, 우리 이거 활용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뭐야? 빨리 얘기해. 이거 저번 시간 되게 이걸로 가지고서 되게 잘 풀었잖아. 뭐? 첨가라고 했지. 그치? 플러스 1이라고.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첨가는 과일이면 채소, 사과면 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가봅시다. 윌리엄, 청, 최가 얘가 뭐를 관측했냐? 동사 뒤에 대절, 이 명사절 대절을 관측했대. 어, 그 다음에 ostracized individuals, 배척당한 사람들이지. 그치? 배척당한 사람들이 be more likely to다. 알겠지? 구문을 잘 알아나. 그러면 이 사이에 껴있는 건 그냥 부사처럼 그냥 해석해버리면 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순응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대. 어? 잘 봐. 지금 다시. 배척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의견에 순응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 어디 있었어? 요거. 여기 있었잖아. 맞지? 얘가 얘잖아.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 얘는 스페시픽한 정보야. 근데 첨가를 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스페시픽하면 그 앞에도 스페시픽해야 돼. 근데 이 앞에는 스페시픽해 안 해. 안 하지. 제너럴하잖아. 일반적이잖아. 이 세 개를 다 품고 있잖아. 이게 이거랑 지금 첨가가 되니? 안 되지. 첨가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지금 예시란 말이야. 얘 예시잖아. 집단 인식에 순응한다 라는 두 번째 예시야. 지금 1번이 빠졌네. 아, 그러고 보니까 1번을 잘 보니까 이웃 집단 배척당하더니 집단 과업에 노력을 하더라? 더 열심히 노력하더라? 아, 여기네. 얘가 딱 여기에 들어와야 되네. 여기 예시로. 이해됐어? 아,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아, similarly. 어, 이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하니까 이제 첨가의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지? 알겠지? 첨가라는 거는 같은 상위 폴더 아니면 같은 하위 폴더. 상위 폴더는 상위 폴더끼리, 하위 폴더는 하위 폴더끼리. 이렇게 묶여야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더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유사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온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어떤 타인의 의견에 순응한다 이렇게 나왔었지? 답은 쉽게 나왔으니까 이제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치? 타인의 의견, 이걸 타인이라고 한 거야. 타인의 의견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치? 자, 또 가보자. 그러므로 these studies, 이러한 연구들이라면 1번과 2번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더라. 명사절 대절 들어갈 거야. 자, 얘는 접속사인데 전치사는 주어가 될 수 없으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접속사의 주어가 나오네. 그치? 사회적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은 stick to 하면은 뭐 말하고 노력하다. 맞지? 그들 자신을 재연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누구와? 그들의 사회세계와 재연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 두 행위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뭐랄까 이렇게 해보자. 사회적 배척의 반응으로 사회적 배척에 대한 반응으로 뭐 했다? 사회 세계와 재연결이라고 해야지. 사회 세계와 재연결하려는 노력이더라. 노력을 하더라. 그 얘기지. 이해됐어? 어, 근데 지금 3번이 안 나왔잖아. 맞지? 아, 일단 표시를 하면 지금 얘가 되는 거다라는 표시를 준 거야. 아, 이거 안 했어. 그치? 자, 얘 처음에 열심히 한다라는 거, 그게 얘로 연결이 되고, 두 번째, conforming to group perception은 여기에 연결이 되고, 됐지? 근데 이 두 가지를 these studies가 잡았으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재연결을 하려는 노력이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이 되고. 조금 복잡한데 그 화살표를 잘 해야 돼. 화살표를 해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 오케이. in addition도 마찬가지. 얘도 첨가야. 첨가. 그러면 첨가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뭘 하겠다는 거야? 이 3번을 데려가겠다는 거지. 3번을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3번은 뭐였어? 타인의 정보에 예민하더라. 진짜 그게 나오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얘네가 found that. 자, 찾았어. 뭐를 발견했냐면 individuals, 주어인데 동사가 안 나오고 후로 관계되면서 꾸며주자. experiences social rejection, 동사 나오니까 여기까지네. 자,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개인들, 그러니까 배척당한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remember socially, 사회적으로 relevant,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 얘기야. 알겠어? 아, 그러니까 진짜 세 번째가 나왔네. 자, 얘 뭐라 그래? 사회적 정보를 기억을 잘 하더라. 그치? 안 까먹어야지. 안 까먹어야 사회적 정보라는 건 뭐야? 선생님이 사회적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사회적이라는 거 알아두라고 했지. 타인 속의 나라고 했잖아. 타인 속의 나. 알겠어? 그러면 사회적 정보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억한단 말이야. 왜? 아, 제가 생일이 9월 23일이래. 그러면 9월 23일이라고 하면은 그 생일날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걔 생일을 챙겨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배척당할 가능성이 없잖아. 이해됐습니까? 아, 그런 거구나. 자, 여기 세 번째. 여기 네모가 됐어. 이 세 번째는 여기로 간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므로 belongness, 그 귀속이라는 거, 그 귀속의 needs가 주어가 아니야. 여기까지가 주어고 appear이란 동사가 따로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needs는 욕구지. 귀속의 욕구. 귀속의 욕구가 뭐야? 남들에게 속해지려는 욕구. 그 욕구는 뭐처럼 보인다? appear to 부정사면 뭐뭐처럼 보인다야. guide the processing and retention of information. 자, information이 뭔지 또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식하네. that is consistent with one's motive. one's는 여기에서 그들이야, 사람들이야. 배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해. 그 사람들의, 한 명이 아니야. 이거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배척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해석 완전 망가져. 알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동기와 일치하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하는 것을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됐어? 귀속의 욕구가 뭔가 그 사람들의 동기와 일관된 그러한 정보에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자, 됐어?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좀 할까? 자, 귀속이라는 욕구가 귀속의 욕구, 그 귀속의 욕구가 그 사람들의 동기와 일치하는 정보를 이끔. 글씨 너무 멋있네. 자,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 다 됐고, 어찌 보면 글을 굉장히 완벽하게 잘 써줬지. 그치? 나열 딱 걸어가지고 그 세 개의 예시들을 탁탁탁 주는 굉장히 완벽한 글이었어. 형식적으로는. 알겠어? 자, 일단 집단에서 배제된 이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예시 세 개고, 자,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시문의 for example 예시가 나왔을 때 얘를 구체적인 정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반드시 general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general한 정보와 구체적인 정보에 첨가를 이 출제자는 첨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general한 정보는 general한 정보를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고. 됐어?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나열. 이 문제, 이 지문 자체의 형식은 나열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은 많이 없어.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들의 어떤 예시를 갖다가 수능이 낼 리가 없지.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15강 1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15강 2번 한번 가봅시다. 자, 15강 2번 한번 보자. 자, 15강 2번에서 니네들이 모를 만한 거는 self-described, 자칭,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자칭,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칭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mindfulness, 굉장히 쉬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되게 모르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많이 나와. 주의 깊음, 유념하는 거. 알겠지? 유념하는 거. What is called 하면은 소위 이런 뜻이고, autopilot 하면은 자동 조종 장치야. 자동 조종 장치가 뭔지 알지? 그냥 내가 굳이 손으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로봇이 저절로 그냥 운전을 자동으로 지들이 조정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be plugged in. 플러그 알지? 플러그? 그 돼지 콧구멍? 그치? 그거 탁 끊는 곳 있잖아? 그 플러그. permanently. 뭐, 나머진 알아두세요. thrive는 번영하다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공하다로 나왔네. 자, 됐어. 번영하다가 성공하다지, 뭐. 자, 그러면. 자, 이제 15강 2번 한번 가봅시다. 자, 15강 2번의 특징을 봤더니 일단 뭐가 보여? 벗이 보이네. 그치? 벗. 자, 선생님의 벗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줬지. 그치? 자, 역접이 나오게 됐을 때 제시문에 역접이 나오는 경우, 선생님이 이번 수능 예측했었잖아. 이번 수능 제시문에도 역접이 반드시 나온다. 작년 수능에도 역접이 나왔었고. 알겠습니까? 자, 역접이 나오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보라 그랬었어. 자, 첫 번째는 뭐냐? 무조건 뿔마를 먼저 확인을 해라. 만약에 뿔마가 걸리면 졸라 쉬워져. 뿔마가 걸리면, 소재에 대한 뿔마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소재 찾는 방법을 되게 많이 연습을 많이 했잖아. 소재를 딱 잡아놓고 걔에 대해서 플러스로 얘기하는지 마이너스로 얘기하는지가 긍정과 부정이 딱 잡히는 순간에 문장 삽입은 엄청 쉬워져. 그래서 벗이 있었을 때 뿔마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의 흐름의 전환점, 흐름 전환점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A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A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거기에서 이제 그 A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넣는 거야. 자, 2번이 훨씬 더 많이 나와. 1번은 되게 쉽기 때문에. 자, 한번 가봅시다. 하지만 기술적인 온슬랩 하면은 맹공격이야. 기술의 맹공격, 오늘날 세계의 기술의 맹공격이 can also become highly stressful. 매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딱딱 잡히지. 자, 얘 싹 잡아봐. 어떻게 잡혀? 자, 일단 뭐 잡을 거야? 뭐가 있었어? 기술의 맹공격이 있었지. 기술로 엄청나게 맹공격을 하니까 뭐가 있다? 스트레스가 있더라 얘기야. 자, 됐지. 자, 얘 잡읍시다. 기술로 맹공격을 하니까 얘가 스트레스가 있더라. 자, 그러면 가보자. 어떻게 전개를 시킬지. 자, 그러면 일단 기술의 맹공격에 대해서 지금 뿔마로 갈 수 있어? 뿔마로 갈 수 있지. 왜? 얘 마이너스잖아. 오케이. 이거 잡히면 졸라 쉬운 거야. 이제 뿔마만 막 가면 돼. 자, 가봅시다. 얘인데 얘가 Your brain at work. 이거 이탈릭체로 살짝 꺾여 있지? 이거 책 이름이야. Your brain at work의 저자인 데이비드 락이 has described. 자, 얘가 묘사를 했대. 근데 뭐뭐를 묘사하던데 in fascinating detail.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갖다가 괄호로 확 묶어버리면 여기에 이제 mechanics라는 목적어가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끼고 이 뒤에 목적어 오는 경우를 니네들은 이제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그런 경우야. 굉장히 fascinating은 원래 매력적인이지만 여기선 매우 흥미로운 이라고 쓰였어. 매우 흥미로운 디테일로. 그러니까 매우 흥미로운 디테일로.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상세히 썼다 이거지. 매우 흥미로운 디테일로. intricate. intricate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뜻이잖아.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묘사할 때 뭐에?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묘사할 때 뭐에 관해서?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관해서. 아하. 자, 딱 정리가 되지.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스트레스를 파란색으로 잡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는 빨간색 잡을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는 파란색 잡을 거고. 이해됐어? 분명히 이거 어떻게 되겠어? 크리에이티브 나오다가 스트레스로 그냥 전환되는, 얘는 당연히 뭐겠어? 얘는 플러스겠지. 얘는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플러스 가다가 마이너스로 갑자기 전환된다고. 거기서 그냥 넣으면 돼. 알겠습니까? 가봅시다. 이제 예시 들어갈 거야. 우리는 알아. 동사 뒤에 대절, 명사절 대 들어간다. 우린 뭘 하냐면 self-described, 자칭 행복한 사람들이 have more new idea, 새로운 생각, 더 많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대. 아,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창의성과 스트레스를 대조로 잡았어.
스트레스를 대조로 잡았고 지금 여기에서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얘기지. 딱 보니까 자칭 행복한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실제로 행복한 사람. 자, 정리 좀 해보자. 자, 행복한 사람이 뭐 한다? 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더라.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더라. 맞아? 그런가? 행복한, 그런가? 뭐 아무튼 간에. 자, we now know. 자, 우리는 지금 알아. 다시 한번 명사절 때 몇 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자, stress는 줄인다는 걸 우린 안다는 거야. 뭘 줄여? 인지적 자원을 갖다가 줄인다는 걸 안 돼. 인지적 자원이 뭐야? 뭐 뇌세포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어? 뭔가 인지적인 자원들, 그런 것들을 감소시킨다는 건 알아. 어? 그러면 선생님, 스트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니까 정답 1번. 잘 봐. Where is 있단 말이야. Where as 하면은 반면에 이런 뜻이잖아. 반면 mindfulness, 그 유념이라는 거, 뭔가 깊이 유념하는 거, 그 깊이 유념하는 걸 뭘로 가져야 돼? 이 빨간색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해됐어? 아까 얘는 뭐였어? 스트레스 받는 거고 얘는 mindfulness, 뭔가를 굉장히 깊이 유념하는 거. 그런 깊이 유념하는 것이 induce, 이끈다는 거야. What is called toward state. 지금 보면은 얘도 이탈릭체로 탁 꺾여있지? 이거는 이름이야. 여기서 toward는 뭐냐면 지향하는 이라고 해석해줘야 돼. 지향하는, 외워놔. 알겠지? 형용사로 쓰면 지향하는 이구나. 자, 그러면 봐봐. 지향하는 상태라고 불리워지는 것. what은 이렇게 꾸미듯이 해석하라 그랬잖아. 이해됐어? 뇌에서 지향하는 상태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이끈다는 거야. 근데 너희 이 지향하는 상태가 뭔지 모르지? 걱정하지 마. 명사 콤마 명사로 동격을 줄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지향하는 상태가 뭐냐면 가능성에 개방한, 가능성을 개방하는 거.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된 거. 이해됐어? 아,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스트레스를 가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마인드풀니스, 얘를 가야 돼요? 뭘 가야 될지 모르지. 두 개가 지금 내용 정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아니 3번 가면 되지. 우리는 커넥팅 있잖아. 연결을 하라고. 지금 스트레스로 전환이 됐는지, 지금 마인드풀니스로 창의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의 어떤 개방으로 갈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치? 자, 그러면 3번을 가보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면은 순접이니까 앞에 문장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호기심을 느끼고 오픈마인디드, 이거 뭐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갖게 돼. 뭐에? 왓절은 어떻게 하라고? 꾸미듯이 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아, 뭔가 호기심 있고 오픈마인드고 그 다음에 흥미가 있어. 그게 뭔데? For thriving on the job. 그 일에서의 성공하다라고 했지. Thrive가 아까 번영하다, 성공하다. 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굉장히 우수한 quality 하면 자질이다. 알겠지?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굉장히 우수한 자질이다. 자질인 이 세 가지를 느끼게 된다 이 얘기야. 어? 그러면 이 상태가 스트레스 상태야? 아니면은 openness to possibilities 상태야? 얘 상태지. 그러면 얘는 뭐였던 거야? 아, 빨간색 내용이었던 거야. 핵심은 빨간색에 가 있었던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이해됐지? 자, 얘가 지금 대조가 걸렸을 때 선생님이 왜 얘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야. 알겠지? 무조건 연결성이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 행복한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지향하는 상태. 지향하는 상태가 뭐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가능성, 이 지향하는 상태가 뭐냐? 아, 그냥 이렇게 하자. 미안해. 아, 미안해. 아씨, 겁나 화내겠네. 야, 지향하는 상태. 그 지향하는 상태는 가능성에 열려 있는 건데, 그 지향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호기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흥미도 생기게 된대. 알겠지? 아,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이런 행복이 이런 상태를 만드는구나. 이해됐어? 아, 오케이. 자, 또 가보자.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지. 뉴로사이언스, 그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준대. IODO 여기 명사절 대절 이렇게 들어갈 거야. 우리에게 이 명사절 대절을 말해준대. 창의성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거야. 뭐에? Making people happier. 뭐에?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수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 뭐 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이 얘기지. 자, 됐어? 아직까지도 3번이었는데 3번까지가 다 플러스였잖아. 맞지? 계속 플러스만 가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뿔마로 가게 되면 글이 굉장히 심플해져. 그냥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 알겠지?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마음을 열고 가능성을 열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과 흥미가 생겨 내가 하는 것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자, 오랜 장기간의 어떤 오랜 장기간의 그리고 자, 잠깐만. 자, 오랜 장시간, 그 다음에 힘든 그러한 노동과 그 다음에 높은 압력, 그러한 높은 압력들이 are made worse. 뭐가 된다? 더 악화가 된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our being permanently plugged in. 자, 지금 보니까 by가 전치사야. 그 다음에 전치사의 동명사는 being.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얘가 our이니까 소유격이지. 아니 선생님 갑자기 왜 소유격이 나왔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 그래. 동명사가 나왔는데 생뚱맞게 소유격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의가 아니야. 우리 가라고 해석해야 돼. 우리 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plugged in 아까 뭐라 그랬어? 접속하다 라고 했지. 그치? 근데 being pp니까 영구적으로 접속되어 있음으로써 이러한 장기간의 노동과 그 다음에 높은 압력이 우리를 더 악화시킨다 이 얘기잖아. 어? 뭐야? 지금 좋은 거였는데 얘가 더 악화된다? 아니 이거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 특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는데 실제로 얘가 어떠한 역접의 접속사 없이 넘어갈 순 없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거겠지. 자, 됐습니까? 그래서 아 스트레스가 지금 보면은 버시잖아. 여기 역접이었잖아. 지금 이 행복 부분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와 역접이 들어갔고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맹 공격이 스트레스를 주더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어떤 신경과 아니지.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술의 맹 공격이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대. 근데 우리는 아니 기술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의 노동과 높은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 접속돼 있다. 왜 이게 접속돼 있다라고 나온 줄 알겠지? 왜? 여기 위에 기술 맥락이 있었거든. 기술로서 맹 공격. 기술은 다 전기로 다 접속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영구적으로 접속되어 있음으로써 더 악화가 된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 한번 또 가볼게. 비록 the introduction of laptop computer. 자, 랩탑 컴퓨터나 높은 스피드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테크놀로지나 소셜미디어의 도입, 얘가 주어다. 그 도입은 have a wonderful advantages. 굉장히 멋진 아니면 굉장한 그러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속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하는 그런 방식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 How를 뭐뭐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방식에서는 사실 얘네들 되게 이익이 되는 거 맞잖아. 야 근데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거지? 아니지. 그러니까 도우로 까버린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알겠지? 이러한 기술들 있잖아. 지금 뭐에 대한 맥락이었는데 우리가 기술의 맥락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왜? 계속 접속돼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니네도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서도 계속 뭐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페북 이런 거에 계속 접속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도우로 까는 거지. 그치? 이점이 있는 건 맞아. 그러나 they also reinforce behaviors. 그들은 행동을 강화시켜. 어떤 행동인지
관계대명사 that 들어갈게. Shut down the toward state. 아까 지향하는 상태라고 했지. 지향하는 상태는 뭐라? 열린 마음. 알겠지? 가능성의 열린 마음을 shut down 하면 뭐뭇을 막다야. 막다. Shut down. 그래서 지향하는 상태를 막아버리고 set us, set A on B 하면은 A를 B에 놓다야. A를 B에 놓다. 우리를 오토파일럿, 자동조종장치에 놓아버린다. 이 얘기지. 이해됐어? 자동조종장치에 놓아버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자동조종장치에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지도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자동조종장치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로봇이 그냥 막 혼자서 막 조종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하자면 왜 기술적 맹공격이 스트레스를 주냐? 왜냐하면 지속적인 접속 때문이야. 그런 지속적인 접속이 어떤 장시간의 노동과 그 다음에 압력, 그렇지? 얘네들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지. 자, 됐어? 얘네들 악화를 시켜. 지속적인 접속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제 결국에는 지향하는 상태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동조정장치에 있게 된다. 그 얘기잖아. 자동조정장치에 있게 된다.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문제는 굉장히 쉬워.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행복한 사람의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 자, 그래서 지향하는 상태가 뭐냐? 지향하는 상태는 열린 마음인데 그런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 뭔가 유념을 하게 되면은, 그치? 뭔가 유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주의 깊음?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호기심, 열린 마음, 흥미를 갖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행복에 와닿게 돼. 그러나 기술적인 맹공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있다, 이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런 기술적인 맹공격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상태를 유도해야 되는데 얘가 안 되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 기술적인 맹공격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건 결국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굳이 소재를 말하자면 기술의 맹공격이 소재야. 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벗 부분 있지. 얘가 핵심이야. 핵심 문장. 알겠지? 이 지문에서.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창의성이 높아지는데 기술의 맹공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 받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런 장시간의 노동도 하고 압력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계속 지속적인 접속이 돼 있잖아. 이해됐어? 인터넷이라든지 인스타 이런 거에 지속적인 접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게 더 악화가 되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지향하는 상태도 안 되게 되고 자동조정 장치에 그냥 있게 되는 자동 장치가 뭐냐, 야 씨. 아이씨, 니네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할 수가 없지.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뭐 그럴 수 있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아 좀 쉬어야지 하면서 핸드폰 키면서 그냥 막 인스타나 페북이나 막 이런 거 보잖아. 그치?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보잖아. 실질적으로 뇌가 쉬는 것 같지만 뇌가 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진짜 유념해야 되거든. 쉬는 건 있잖아. 그냥 눈 감고 자는 거야. 눈 감고 잘 때 뇌가 쉬어. 그러니까 그렇게 쉬는 거지. 그냥 쉰다고 해서 인스타나 페북 보면은 그거 나름대로의 인지가 또 돌아가. 그러면 뇌는 직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스트레스를 인스타나 이런 걸 안 한 이런 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지언정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뇌는 지치게 돼.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막 하다고 인스타하고 페북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와서 다시 공부를 들어가게 됐을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주제는 기술적 진보가, 이게 소재야.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 이 부분, 법 부분, 요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다. 자, 일단 벗, 역적, 뿔마로 풀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뿔마로 됐을 때 굉장히 쉽다. 수능 출제 가능성 제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15강 2번 여기까지 하고 15강 3번 들어가 보자. 15강 3번 한번 보자. 자, 일단 settle down 하면은 거기 아래 정착하는 거지. 그치? settle down 정착하다. 그 다음에 콜로니, 군집, 식민지. 자, 그 다음에 또 drift 알아나? drift 흘러다니다, 떠돌아다니다. 표류하는 거 있잖아. 표류하다. 알겠어? 흘러다니다. ocean current 하면 해류고. 그 다음에 electricity current 하면, electric current 하면 전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lava 하면 유충이고, scatter 흩뿌리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 흩뿌리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보자. 또야, 또 역적. 또 역적. 자, 역적은 어떻게? 뿔마로 먼저 접근해보고, 만약에 그 뿔마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내용상으로, 내용의 역적을 주면 되는 거야. 자, 가보자. 만약에 if the young sea squirts, squirts 하면은 멍게야, 멍게. 자, 어린 바다 멍게가 즉각적으로 그 해저면, 그 해저 아래지, 그치? 그 바닥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봐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기 settled 있지, 그 다음에 여기 would 있지,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는 내용상 중요해. 왜냐면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 왜 내용상 중요하냐면 이거 현실의 반대기 때문에, 현실의 반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일을 못 일어나니까 실제로 반대 상황을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냥 이 정도 알아나?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냥 만약에 어린 멍게가 즉각적으로 바닥에 정착한다면, 어린 멍게가 바로 즉시 정착 안 해, 근데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the sea squirt, 그 바다 멍게 군집이, 콜로니가 식민지로 잘 안 나와, 군집이야. 그 바다 멍게 군집이 would soon be so crowded that, 자, so 대꾸문, so 대꾸문이야, so 형용사 that, 알겠지? 그 어떤 바다 멍게 군집이 곧 뭐 해서 굉장히 crowded, 밀집되어서 그들은 자라야만 한다라는 거야. 어디에? 서로 위쪽에. 서로 위쪽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바다 멍게가, 만약에 그 어린 바다 멍게야. 걔가 뭐 어떻게 그래야 돼? 몰라. 아, 멍게가 뭐, 아무튼 멍게가 이렇게 있다 쳐? 얘가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린 멍게가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위에 이런 식으로 서로 위로 성장을 하게 되겠지. 이해됐어? 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게. 아니, 선생님 근데 왜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봐봐. 아, 이거 일단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내용도 해야 되잖아. 만약에 내가 이걸 문제만 풀어주는 모의고사라면 당연히 파란색으로 잡아. 근데 이거 지금 내용까지 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잡은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뭐 해야 돼? 얘가 뿔마로 갈 수 있어 없어? 얘가 만약에 여기에 정착한다면 그냥 서로 위쪽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너무 밀집돼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맞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이거는 좀 애매해. 오케이? 가봅시다. 자, for sea squirts. 자, 바다 멍게에게 two parts of life cycle. two parts of 하면 이분화된이라고 아마 해설지에는 돼 있을 거야. 이분화된이 뭐냐면 그냥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야. 아씨, 말이 졸라 어렵겠어. 알겠지? 이분화된은 그냥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반으로 나뉘어진 생애 주기. 그 생애 주기가 얘 생애 주기라고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삶의 주기라고 하면 돼. 이분화된 생애 주기가 provides quite obvious advantage. 자, 뭐를 제공한다? 분명한 이익을 제공한대. 어? 자, 무조건 벗이 있었을 때 있잖아. 얘에서만 뿔마를 따지는 게 아니야.
지문 전체의 맥락이 뿔마여도 얘가 뿔마가 아니더라도 지문 전체가 만약에 벗을 물어보고 있어? 그때 지문 전체가 뿔마. 딱 얘를 보니까 뭐 있어? 플러스지. 오케이. 그러면 뿔마로 가는 거야. 이해돼? 깨달음? 오케이. 벗이면 내용 전체에서의 뿔마도, 제시문의 뿔마가 없더라도 여기에 뿔마가 있으면 뿔마로 해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 얘가 주제야. 소재는 뭐야? 자, 일단 어떤 멍게, 그치? 바다 멍게. 뭐랄까, 일단 제시문 먼저 해야지. 잠깐. 자, 일단 만약에 즉각적인 해저, 해저면이면 바닥을 얘기하는 거야. 즉각적인 해저면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포개져서 성장을 하겠더라. 포개져서 성장을 하더라. 자, 포개졌다라는 표현을 그 위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를 선생님은 포개졌다고 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를 세모로 갈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니까 일단 소재. 소재는 뭐? 멍게의 이분화된 생애 주기. 생애 주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뭐 유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주기를. 얘네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얘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성인일 때. 이해됐어? 됐지. 그게 이분화됐대. 근데 그것이 되게 이익이 있다라는 거야. 이익이 있다. 오케이. 자, 주제야.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가봐야겠지. 오케이. 그 밑에 당연히 이익이 나올 거야. Adult sees squirt. Adult니까 이제 성인. 그치. 성인 멍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어떤 성인이 된, 이거 좀 뭐라고 해야 돼? 성체라고 하네. 성체. 그러니까 성체 멍게라고 해. 알겠지? 성인 멍게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성체 멍게는 매우 잘 살아. nicely 하면은 잘. 그러니까 편하게 산다 이 얘기야. 매우 편하게 살아. 콤마 다음에 ed 찍혔는데 문장 끝났지. 이거는 병렬 걸린 게 아니라 지금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콤마 다음에 pp는 분사 구문.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 채로?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채로 되게 편하게 산대. 자, 왜 그렇게 편하게 사냐? All the food, 모든 음식. 근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지. 오케이, 끊고 꾸며. 어디까지? 동사까지. 됐습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먹이가, 알겠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먹이가 온다라는 거야. 온다는 이미 일형식 자동사로 끝나잖아. 그럼 분사구문 다시 들어가. 여기까지. Drifting to them, 그들에게 흘러서 들어온다 이거야. 어디에서? 그 해류 안에서. Ocean current 하면 해류라고 했잖아. 해류가 뭐야? 물의 움직임이야. 그 물의 움직임에서 그들에게, 얘는 그러니까 성체 멍게야. 그 멍게들에게 흘러서 그냥 온다라는 거야. 먹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온다라는 거지. 그들은 절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 Not have to 하면 뭐 말 필요가 없다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지. 먹이가 저절로 오니까. 이해됐어? 아, 이런 게 이득이 있네. 그치? 자, 일단 해저면에 정착한 성체 멍게의 이점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 성체 멍게의 이점은 뭐다? 첫 번째, 먹이가 저절로 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먹이가 저절로 와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돼. 움직이지 않아도 돼. 이해돼? 알겠지? 그냥 저절로 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아까 왜 나이슬리하게 산다, 편하게 산다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자, 됐습니까? 요 부분 표시하자. 왜? 플러스니까. 플러스 연결하는 거야. 이해됐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진짜 이렇게 먹이가 저절로 와서 안 움직여도 지들이 살 수 있네. 자, 그 다음 또 가보자. They have been solved the problem. 그들은 문제도 풀었다는 거야. 어떤 문제인지 얘 추상적인 명사 맞아?
추상명사는 오부동명사로 수식할 수 있어. Of get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야. 왜 함께 모여? To mate, mate가 짝짓기 하다 맞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문제를 풀었대. 왜? 얘네는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짝짓기를 하면 모여야 되잖아. 근데 그 문제를 풀었대. 어떻게 풀었어? By water까지. By shooting their sperms and eggs. Sperms and eggs 하면 정자와 난자라 그랬지? 정자와 난자를 shoot out into 어디 안에다가? 물속 안에다가 뿜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아하. 그래서 정자와 난자를 물속에 뿜어 수정을 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치? 수정도 안 해도 돼. 원래 종이라는 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종의 번식에서 성공은 뭐다? 종이 번식하는 게 성공이야. 알겠지? 종은 항상 번식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자기들이 멸종을 안 당하니까. 근데 이 멍게들이 움직이질 않은데 이런 짝짓기를 하는 거를 해결해냈다고. 어떻게? 정자와 난자를 뿜어버려. 그러면 물속 안에서 얘네가 만나서 수정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아 진짜 이 새끼들 졸라 편한 삶 살고 있네. 야 근데 이거 화살표 잘못됐다. 화살표 여기에다 그어줘. 여기에다가. 이게 맞지? 그치? 화살표. 미안해. 자 됐어. 어찌됐든 간에 아 해저면에 정착한 성체 멍게는 이런 이점이 있구나. 자 근데 또 가보자. There would not be enough food. 자 뭐가 없대? 충분한 먹이가 없대. 뭐할 충분한 먹이? To feed the huge crowds of sea squirts. 그 거대한 무리의 멍게를 먹일 만한 충분한 먹이가 없다는 거야. 콤마 다음에 pp. 그러면 얘도 분사 구문이 되겠네. 콤마 pp인데 여기 all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그치? 어떻게 여기 있는 주어인 대열과 아니 선생님 주어 이게 주어 따질 때는 대열로 해. 여기 있는 대열과 여기 있는 올이 서로 달라서 분사 구문의 주어를 남기는 거 이런 게 독립 분사 구문이다 라고 문어발 해왔던 애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어기바라는 애들도 알고 있을 거고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해. 모두가 jammed into 하면은 뭐야? 다 거기에 완전히 jam 완전히 아 뭐라고 하지? 완전히 그 아씨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jam 아 여기 안 나오나? 그러니까 아, 그 틀어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 느낌이야 이거. 잼 알겠지? 잼. 그래서 잼이 교통 체증이란 뜻도 있잖아. 꽉 들어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지역에 모두가 꽉 들어차게 되면서 뭐뭐 하면서 근데 PP니까 되면서 뭐 한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먹이가 없다. 뭐야 이거? 충분한 먹이가 없다고 갑자기 마이너스네. 오케이. 이거 빨강이잖아. 빨갱이가 나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랭이에서 빨갱이로 넘어가려면 벗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아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됐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잖아. 이해돼? 자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었으나 움직이지 않아도 이런 이점이 있으니 멍게는 안 움직이겠지. 근데 그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거에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 뭐야? 그 문제점이 뭔지? 여기 얘지 얘. 그치?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아 문제가 뭐냐면 어린 멍게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로 딱 이제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가지고 정자와 난자를 뿜어버리잖아. 그러면 수정이 됐다? 근데 그 어린 멍게가 수정이 돼서 즉각적으로 내려가면 그치? 즉각적으로 밑으로 해저면으로 정착하면 포개져 성장을 한대. 그치? 그 포개져 성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야? 먹이가 없단 말이야. 먹이가 충분치가 않단 말이야. 맞지? 여기에만 쭉 쌓이니까 엄청난 먹이 경쟁을 할 거 아니야. 됐지? 자 이런 문제가 있대. 아하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라고 했으면 대신에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어? 대신에 테드폴 여기 있지? 올챙이 같은 수영을 하는 유충 그 멍게의 유충이 do not settle down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정착을 안 한대. 아
얘네가 있잖아? 아까 선생님 그린 게 맞았네? 얘네가 딱 수정을 했어. 근데 얘가 올챙이 같아. 딱 수정을 했어? 오케이, 올챙이. 딱 수정을 했어? 오케이, 올챙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수영을 한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지금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해결책. 아, 여기 보이려나? 자,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라고? 멍게 유충이 올챙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멍게 올챙이처럼 수영을 하는 유충을 만들어. 그래서 그들이 수영하고 표류한다는 거야. 그 해류를. 이해돼? 그래서 by the time 하면 이거 접속사거든? 뭐뭐 할 무렵이란 뜻이야. 뭐뭐 할 무렵. 자, 뭐 할 무렵? They are ready to change. 자, 그들이 성인으로 바뀔 무렵. 지금 아까 문제점은 어디서 터져? 아까 문제점은 어렸을 때 터지는 거잖아. 어린 멍게일 때 이게 터지는 거니까. 이해됐어? 근데 이 얘가 이제 딱 성인이 될 때쯤 그런 변화가 준비됐을 때 take up a place. 그때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거야. 어디에 있는? 해저면에 있는. 그럴 무렵에 they have been scattered. 그럴 때 그들은 뭐 한다? 바다 전체, 그 넓은 지역 전체로 scattered. 얘가 뿌려진다, 흩뿌려진다 이 얘기지. 자, 됐어? 아, 이렇게 해결을 했네. 얘네가 수영을 함으로써. 이해돼?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얘네가 일단 해결책을 어떻게 했다? 멍게 유충이 올챙이처럼 헤엄쳐 흩어짐. 자, 됐습니까? 이런 해결책을 했네. 아, 이해돼? 똑똑하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시 멍게의 이분화된 생애 주기가 이익이 된대. 왜? 진짜 성인기 지금 얘를 딱 갈라가지고 여기는 성인기,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아, 뭐 아무튼 간에 여기는 성인기, 여기는 유아기, 뭐 아무튼 간에 뭐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성체 멍게는 안 움직여. 얘네들이 안 움직여. 근데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하잖아. 얘네들은 실제로 올챙이처럼 헤엄을 쳐 다니잖아. 근데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가 이렇게 왔던 거야. 이렇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얘네들이 해저면에 있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먹이가 부족해져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엔 멸종이 될 거 아니야. 먹이 경쟁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멍게 유충이 올챙이처럼 수영을 칠 수 있는, 그런 수영을 칠 수 있는 멍게 유충, 알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멍게 유충을 만들어서 얘가 저 멀리 그러니까 성체 멍게가 될 때쯤에 저 멀리에 있어서 그때 성체가 됐을 때 딱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된다 이 얘기지. 참 자연은 대단해, 그치? 자연은 미친 것 같아, 그치? 하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을 만들었잖아, 그치? 그런 걸 따져보면은 뭐 그냥 진짜 신기해. 자, 어쨌든 간에 이분화된 생애 주기. 그러면 이분화된 게 뭔지 알겠지? 얘가 만약에 이분화되지 않고 성체 멍게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얘는 멸종이야. 근데 얘네가 이분화돼서 어렸을 때는 올챙이처럼 수영할 수 있는 애로 이분화가 됐으니 얘네들은 이렇게 멍게들이 살 수 있었던 거지. 그거에 이점이 있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but 역점. 역시나 뿔마로 해서 역접했고.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자, 15강 3번은 여기까지 하고 15강 4번 마무리할게. 15강 4번 한번 봅시다. 자, 할로. 할로가 후광이야. 그 비욘세 노래 중에 할로 막 이거 알지? 할로 할로 막 이거 알지? 뭐야, 갑자기 타령이 됐잖아 이거. 자, 아무튼 간에 자, 선생님 노래 되게 잘해. 이 새끼들 또 비웃지 말고 나중에 니네가 대학 가면 선생님 한번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싶을 때 연락해.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선생님 너무 슬퍼요. 그래? 노래방 한번 가자. 선생님 노래 한번 부르면은 막 선생님 노래가 안 들려. 왜? 노래의 감성에 취해가지고 그 떠나간 사람 그 감정만 떠올라. 그 정도로 뭔가 이입하게. 알겠지? 개소리 그만하고 할게. 자, turn sour. sour 하면은 뭐 시다 이런 건데 이제 뭔가 쉬어졌다 하면은 틀어지다, 잘못되다 이런 뜻이지.
자, 그 다음에 fall short, 미흡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get away with도 알아놔야 돼, 뭐뭇을 그냥 넘어가다, 모면하다, 사실 사전에는 모면하다 라고 돼 있을 거야. 어떤 상황을 넘어가는 거. 자,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많이 나와. 야, 이거 많이 나와. 진짜 수능에 나왔어. 컬러가 색깔 말고 동사로 썼을 때 영향을 끼치다. 반드시 포켓용 단어장. 알겠지? 자, 그러면 1강의 1강의 마지막 가보자. 15강 4번. 자,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So example, for example, 예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보기에 인과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넘겨도 돼. 그 문제는 틀려도 돼. 엄청 어려워. 제시문에 인과가 있으면 좀 따질 게 많다라는 거. 좀 어려워. 알겠지? 가보자, 일단. 자, 그래서 인과야. 예를 들어, 만약에 if you are bowled over by the warmth and kindness of a coworker. 자, 뭐래? 아까 뭐냐면 bowl over 하면은 강한 인상을 주다거든? 네가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지. BPP, 안 살리면 큰일 난다. 너가 인상을 받았다면 뭐에 의해서? 따뜻함과 친절함에 의해서. 그 동료의. 언제? In your first week at a new job. 그 새로운 직장에서 첫 번째 주에 동료에게서 뭔가 따뜻함과 그런 친절함을, 내가 되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면 너는 내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겠지. 그가 get away with, 모면하게 한다는 거야. A host of 알아야 돼. 많은 이런 뜻이야. A lot of랑 똑같아. 많은 onus였. 아주 불쾌한이지. 아주 불쾌한 행동들을, 나중에 많은 아주 불쾌한 행동들을 모면하게끔 허락한다 이거야. 심지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해됐어? 얘네가 아주 뭔가 지금 처음엔 첫 인상이 좋았어. 되게 좋았단 말이야. 따뜻하고 친절하고. 알겠지? 야, 근데 처음에 딱 볼 때 굉장히 친절하고 막 웃잖아. 그러면 의심해봐. 알겠지? 이 새끼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거든?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랬어. 그랬다면 그가 뭔가 나중에 엄청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모면하도록 허락해준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잡아내자. 자, 일단 어떻게 하냐. 일단 얘는 예시야. 인과이자 예시니까. 자, 일단 가봅시다. 어떤 동료의, 처음에 딱 첫 주에 동료의 따뜻함과, 동료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내가 강한 인상을 받았다 쳐. 그렇게 강한 인상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불쾌한 행동, 그 불쾌한 행동을 그냥 용인한다 이거지. 불쾌한 행동을 용인하게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치? 자, 오케이. 자, 이 예시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 우리 그걸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the halo effect. 아, 이거는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거네. 후광 효과는 cause 하면 뭐 찾으라고 그랬어? 현대판 사역동사니까 얘 목적어야. 선생님 투부정사 없네. 야, 이 병신. 뒤에 이만큼 길어져도 우리는 구문으로 얘가 목적격 보호인 걸 찾아낸다. 알겠지? 얘가 얘하도록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야. 후광효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특징이 뭐 하도록, to color your attitude and perception of all her other traits. 자, 너의 태도와 너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도록 초래한다는 거야. 뭐에? 모든 그녀의 다른 특징에 대한, 다른 특징에 대한 내 태도, 그녀의 다른 특징에 대한 태도.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아까 친절함이라고 했잖아. 이 따뜻함과 친절함은 하나의 특징이야. 그 하나의 특징이 다른 특징들, 그러니까 다른 여러 특징들에 대한 너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줄 거래. 아하, 이해됐어? 자, 소재는 뭐야? 얘는 후광효과에 대한 이야기야. 후광효과에 대한 이야기. 그치? 자, 그런 후광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후광효과는 뭐다? 어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한 가지 특성이,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이 뭐에? 그 다른 사람의, 이거 생략할게. 알겠지? 자, 다른 사람의 어떤 모든 특성에 대한 나의 뭐,
나의 태도, 나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겠지. 자, 이해됐어? 이게 바로 후각효과라면 선생님 왜 이거 핵심으로 안 잡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 이거 저자의 생각 아닙니까? 아 맞아 만, 아니 마, 그게 후각효과에 대한 설명이잖아. 선생님은 후각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을 때는 커넥팅을 쭉 해봐. 그 설명에 대한 것만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이 후각효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는지 그거 좀 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잡는 건 아니야. 무조건 선생님이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연결이야. 연결만이 진리야. 알겠지? 딱 보자마자 소재와 저자의 생각을 탁탁 잡을 순 없어. 알겠지? 자 됐어? 자 그러면 가보자. 훨씬 더 이상하게도 더비교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뒤에 더비교급 있을 것 같아. 자 앞에 있는 더비교급은 부사절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괄호 친 거야. 자 뭐하면 뭐할수록 the aspect 그 측면이 뭐 했을 때 when you form your first impression 너가 너의 첫인상을 형성할 때 내가 첫인상 형성할 때 그 측면이 더 알아채지면 알아차릴수록 알겠지? 그 얘기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따뜻함이나 친절함이 있었어? 그게 하나의 측면인데 그게 첫인상에 확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어렵다는 거야. 가주어지. 여기 지금 형용사가 있는 거야. 그 형용사 빠져나가는 거고 뭐가 어렵다? To change your attitude about that aspect. 그 측면에 대해서 너의 태도를 바꾸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얘기야. 아 이건 지금 얘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 얘를 핵심으로 잡을 거야. 알겠지? 자 후각효과는 일단 첫 번째 뭐 하게 된다고? 일단 첫인상 때 첫인상 때 어떤 특정한 측면 특정 측면을 형성하게 됐다. 만약에 특정 측면을 형성했어. 이 얘기 무슨 말이야? 첫인상 때 특정 측면 아 저 사람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아 저 사람 되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네 라는 첫인상 때 특정 측면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야? 태도를 변화시키기가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진다 이 얘기야. 태도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문장 삽입을 찾는 거야. 자 동료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인상을 받았어. 어? 이거잖아. 불쾌한 행동을 용인하게 된다. 태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불쾌한 행동에 용인을 하게 된다라는 건 얘한테 이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잖아. 태도 이거 예시 아닌가? 그 2번인가? 알겠지?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치? 얘에 대한 예시잖아. 얘를 딱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2번이겠네요? 아니야. 봐봐. 좀 더 가야 돼. 만약에 네가 그 관계의 첫 해가 매우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life altering 하면 뭐야? altering 뭐야? 바꾸다지? 인생을 바꿀만 했어. 얘랑 이제 만났어. 친구가 됐다? 그 친구가 됐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관계가 좋았어. 그렇다면 이 다음에 take 나오면 이거 가주어야 to 부정사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뭐 하기가? 인식하기가. 뭐를 인식해? 목적어 자리지? 그러면 라면이 아니야. 뭐뭐 인지 아닌지. 그 상황이 나중에 turn sour 아까 뭐라 그랬어? turn sour가 틀어지다지. 그 상황이 나중에 틀어질지 안 틀어질지를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그 일이 틀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 얘 봐봐. 얘도 이 얘기 맞아? 맞지? 왜? 내가 굉장히 좋은 첫인상을 받았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태도를 바꾸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잖아. 얘도 얘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다시 얘를 선생님 A라고 할게. 얘도 A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을 갔다. 3번 가보니까 If you like a specific aspect of an individual. 자, 만약에 네가 특정한 개인의 측면을 갖다가 좋아한다면 할로 이펙트는 cause 하면은 목적어 투부정사 보는 거야.
얘가 얘하도록 초래하다. 긍정적인 평가, appraisal 하면은 얘 평가야. 긍정적 평가가 다른 측정치로 퍼져나간다라는, 퍼져나가게 야기시킨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야기시켜? 또 to resist attack, 그 공격. 여기서 공격은 비난 정도를 생각하면 돼. 비난. 그 비난을 갖다가 저항한다. 이해됐어? 그 측정치에 대해서 그게 다른 측정치로 퍼져나간대. 야, 지금 얘랑 얘랑 같은 맥이야? 다른 맥이야? 다른 맥이지. 얘는 뭐야? 내가 한 번 꽂히면 그 태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였어? 내가 만약에 이거 좀 띄어야 돼? 알겠지? 얘 여기다 넣을 거니까. 자, 얘 좀 띄어서 보면 일단 뭐 내가 특정 측면, 그 다른 사람의 특정 측면을 좋아해. 좋아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측정치. 아, 지금 말이 어려워. 그 긍정적인 평가. 이게 뭐야? 내가 첫인상 때 특정 측면을 좋아한 그거지. 그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측정치로 퍼져나간다는 거야. 알겠지? 아하. 다른 측정치로 퍼짐. 이 말 이해됐어? 알겠지? 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도 얘랑 얘랑 맥락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이게 나열이 걸려서 1번이고 2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 뒤에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더 똑똑해 보인다. 아니, 이거에 대한 예시가, 아니 아름다운 거면은 미적인 거잖아. 근데 얘가 더 똑똑해 보이기까지 한대. 이거는 지적인 거잖아. 특정 측면의 아름다움이 다른 측정 지성, 미적인 게 지성으로까지 퍼져나가지. 이해됐어? 이거는 얘에 대한 예시란 말이야. 맥락은 갈라졌어. 그래서 3번부터는 이제 달라.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뭐야? 얘에 넣을 것이냐? 얘에 넣을 것이냐지. 맞아? 2번에 넣을 거냐? 3번에 넣을 거냐? 근데 잘 봐. 어렵다고 했어. 어려운 거 인정해. 그런데 잘 들어봐. 논지를 잘 들어봐. 알겠지? 자, 만약에 for example만 있었으면 이거 정답 중복이야. for example만 있으면 2번도 되고 3번도 돼. 원래 똑같아. 근데 지금 얘가 so를 넣은 이유가 있다고. 인과를 넣은 이유가 있다고. 얘를 안 넣으면은 얘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 얘를 안 넣으면 2번, 3번이 다 된다니까? 이해됐어? 근데 so를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 뒤에 못 오는 일이 발생해. 잘 봐. 얘는 어떻게 돼? 첫인상에 내가 꽂혔어. 그러면 특정 측면을 이제 바꾸기가 어렵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굉장히 동료의 따뜻함과 친절함의 인상을 받았을 때 불쾌한 행동을 용인하게 된다. 이래서 이렇게 된다. 너무 괜찮지. 그치? 자, 근데 이 뒤를 보면은 이게 되게 이런 어떤 만족스러워서 꽂혔어? 되게 오래 걸려 바꾸기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되게 이러한 관계, 지금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드러내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예시 두 번째, 예시 첫 번째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에 대한 인과로 얘의 원인으로 했을 때 얘의 결과를 가기보단 얘의 원인으로 했을 때 얘의 인과로 가도 되고. 알겠지? 아,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 선생님 말 잘못했다. 아니다. 미안해. 쏘가 없어도 뭐 풀 수는 있겠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렇게 하자. 미안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자, for example은 뭐다? 예시의 시작점이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 if도 예시 아닙니까? 구체적인데. 그러면 그 예시의 시작점인 for example이 나오고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로 가야죠. 어, 이것도 너무 괜찮다. 알겠지? 인과를 사용하든 for example를 사용하든 상관없네. 알겠지? 너무 괜찮네. 뭐 니네 알아서 해.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예시의 시작점이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로 가든 상관이 없다. 근데 for example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치? 얘도 구체적인 걸 보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 관계.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갔잖아.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동료에 대한 이야기잖아. 얘도 구체적인 거잖아. 그러면 시작점이 for example 2번이 들어가야겠지.
오케이. 좀 어려워. 자, 됐어.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열이 걸린 거야. 두 번째. 특정 측면을 좋아하게 되면 다른 측정치로 퍼지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되고, 더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하게 보이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다른 측면으로 퍼져나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when they fall short, fall short 아까 얘기했었지, 미흡하다. 그들이 좀 미흡했을 때 당신은 용인하고 방어해 그들을. 이해됐어?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첫인상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자, 오케이. 그래서 너희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있잖아. 첫인상 잘 해가지고 친구들 잘 사귀어. 중고등학교 친구랑 대학교 때 친구는 좀 달라. 대학교 때 친구는 진짜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는 내가 사회에 어딜 가든지 내 마음을 의지할 곳이 바로 중고등학교 친구고, 대학교 친구는 약간 중고등학교 때 친구만큼 대학교 친구들은 좀 깊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 알겠지? 뭐 편견이긴 한데. 자, 아무튼 간에 후광효과는 우리의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 되는 거고, 소인과와 for example 예시로 풀었는데 좀 어려웠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제시문에 소 인과 관계가 있으면 좀 어렵다. 됐어? 수능 출제 가능성 있는 지문이니까 잘 해서 해놓읍시다. 알겠어? 자, 오케이. 일단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마무리하고 이제 2강에서 15강 나머지